힘은 아니에요. 힘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긴장감이라는 텐션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백천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을 빼야 헤드 무게도 느껴지고 그 무게감으로 헤드가 던져진다.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힘을 빼고 다니면 망합니다. 그냥 망해요. 그래서 절대로 힘이라는 거를 빼기보다는 이제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힘이라는 단어와 긴장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동작은 바로 이 손이 우리 몸 안에서 헤드가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힘을 빼면 못 올려요. 그리고 힘이 들어가도 못 올려요. 우리 몸 안에서 헤드를 올릴 수 있는 이 손목의 긴장감과 그리고 텐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우리 몸 안에서 클럽 헤드가 딱 올라와서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되는 이런 느낌. 하나, 이게 하나예요. 이 동작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10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각을 그대로 잡고 팔만 위로 올려서 아래로 그리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천천히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드가 올라와야 헤드가 떨어집니다. 손이 올라가면 헤드가 안 올라와요. 그리고 손이 또 내려오면서 딱딱한 느낌으로 이제 헤드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스쿠핑이 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쿠핑이 되거나 어떤 캐스팅이 될 때 그런 분들은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제 레슨을 보면 이 오른손, 오른팔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오른팔의 정렬이라든지 그리고 힌징이라는 동작이라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연습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양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면 멈추고 이렇게 클럽 헤드를 올리면서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될 때 멈춰 보는 거예요. 그때 오른손이 뭔가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거기서 그립을 다시 한번 딱 이렇게 정렬을 잡아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헤드만 위로 올려서 어떻게 보면 손팔만 위로 올려서 땅땅 공을 쳐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꺾지 마시고요. 쭉 삼각형, 어떻게 보면 큰 삼각형이 움직이다가 클럽 헤드가 올라갈 때 그 텐션감, 그리고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이 됐을 때 멈춰보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 손목의 힌지라는 동작에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이 올 거예요. 이 타이트한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을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연습은 정말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아마추어분들 레슨할 때 보면 공 앞에서 이렇게 스쿠핑이 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이렇게 몸이 무너지면서 손이 뒤로 오고 헤드가 선행이 되는 이런 느낌의 이제 모션을 많이 보는데 특히나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 이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양손이 몸 안에 있고 클럽 헤드가 올라와서 샤프트가 평행이 됐을 때의 그 오른손 텐션 감, 이 부분을 그대로 지키고 올라갔다가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걷어내는 느낌이 아니고 눌러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몸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헤드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헤드 무게로 눌러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힘을 빼면 헐렁헐렁해요. 헐렁헐렁해요. 이게 그립도 다 놓치고. 자, 그런데 지금 이건 어때요? 힘은 아니에요. 그런데 힘도 빠지지도 않았어요. 긴장감이라는 텐션이 들어가서 이 손에서 그립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짜로 힘을 뺏어가면 사실 이 헤드도 올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흔들립니다. 특히 백스윙 탑에서 막 흔들리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빨리 올려도 딱 흔들림 없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멈추라고 그러면 또 이렇게 힘들어가서 멈추는데,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 모두가 이 동작은 꼭 해야 됩니다.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키워드릴게요. 자, 바로 꺾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양손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허벅지를 지날 때 헤드가 올라와요. 그때 힘을 빠지면 안 돼요. 아, 긴장감이 텐션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텐션감을 유지하고 공을 치는 겁니다. 오히려 헤드 무게가 훨씬 더 잘 느껴지고 눌러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 프로님들 보면 이렇게 디버트가 또 잘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가면 이제 디버트도 잘 안 나고 디봇을 내기 위해서 막 또 내가 찍어 치고 막 이런 이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하시면 정말로 프로님들이 얘기하는 헤드 무게가 어떤 건지 다 느껴지실 거고요. 골프를 치는 모든 분들이 힘을 그냥 무작정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느 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쳐서 잘 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여러분들 내일이 되면 또 사라질 수 있는 감이니까 하나의 기준을 잡고, 아, 그냥 힘을 빼는 게 아니고 약간의 긴장감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손목이 딱딱한 건 안 좋지만 또 풀려 있어도 안 돼요. 유연한 겁니다.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를 다른 쪽으로 좀 높이셔야 돼요.